페라리 슈퍼패스트 매년 3월 스위스 제네바 팔렉스포 전시장은 미래 자동차 기술의 경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스위스엔 완성차 업체가 하나도 없다. 자국 브랜드들의 터세가 심한 파리,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와 달리 제네바에선 완성차 업체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고성능차,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로 무장한 제네바 모터쇼에선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차 경쟁도 불붙을 전망이다. 모터쇼 최대 볼거리 고성능차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에는 세계 180개 업체에서 900여 개 차량을 전시한다. 타이어, 부품사까지 더하면 참가 업체는 300개로 늘어난다. 수많은 전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차는 고성능차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인 페라리는 시속 340km까지 달릴 수 있는 812 슈퍼패스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812 슈퍼패스트는 페라리의 12기통 엔진 차량 중 가장 빠른 모델이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2.9초면 충분하다. 슈퍼패스트는 페라리 최초로 EBS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장착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급 SUV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650으로 맞불을 놓는다. 99대 한정 생산되는 이 차량은 G65 AMG가 사용하는 V12 트윈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최고 출력은 630마력에 달한다. 르노그룹은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인 알파인 엘파인을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다시 선보인다. 1995년 단종된 지 22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알파인 A120은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강판을 대거 적용했다. 좌석 한 개의 무게는 13.1kg에 불과하다. 1.8L 터보 엔진을 얹어 최고 출력 250에서 300마력 수준의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규어는 XF 스포트 브레이크 스포츠카를 선보인다. 380마력의 0-100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 5.3초의 고성능을 자랑한다. 불붙는 친환경차 대전 디젤 게이트 이후 속도가 붙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친환경차 대전도 치열하게 펼쳐진다. 현대자동차는 신형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처음 공개한다. SUV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진 신형 수소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600km 거리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도 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와 K5 스포츠 웨건 PHEV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최고급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줄줄이 공개된다. 렉서스는 고급 세단인 LS500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LS500H를 선보일 예정이다. BMW는 PHEV 스포츠카인 i8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꾼 프로토닉 프로즌 블랙 에디션을 선보인다. 포르쉐는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를 내놓는다. 파나메라 터보 SE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결합된 파나메라 터보의 4L V8 엔진으로 680마력의 힘을 자랑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4초 걸린다. 유럽 공략 위한 해치백과 SUV 강세. 유럽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해치백과 SUV 모델도 대거 공개된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중형 해치백 신형 i30의 외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혼다와 도요타도 해치백 모델을 내놓는다. 혼다는 4기통 2.0L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한 시빅 타입 R 해치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토요타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소형차 야리스의 하테치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BMW도 지난달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U5 시리즈의 투어링 버전을 내놓는다. 쌍용 자동차는 콘셉트카 XAVL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코란도 C 후속으로 개발 중인 XAVL에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ADAS를 비롯한 안전기술이 대거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신 기자 SOONSINE@ 한경점